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영웅의 서사. 부엌불을 뚫고 올라오며 스스로를 단련한 그는 쿠키 세상을 위험에 빠뜨린 초코 대마왕을 무찌르기 위해 마지막 여행을 떠났죠. 초코 대마왕, 너를 물리칠 날을 기다려왔다. 모든 것은 투기장, 아니 마왕성 앞에서 너에게 씁쓸한 패배를 맛보았던 그날 시작되었지. 너를 물리치기 위해 밤낮으로 단련했다. 이제 내 앞에 무릎 꿇을 각오를 하여라. 내가 바로 초코 대마왕이다. 하하하. 나는 엄청 강하기 때문에 너에게 지지 않는다. 그리고 내 힘으로 선량한 쿠키들을 계속 타락시키고 괴롭힐 것이다. 비열한 수법으로 힘을 기르고 쿠키들을 괴롭히는 마왕을 영웅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 화가 난다, 화가 나! 화가 난다! 하지만 초콜릿 왕국의 재력에 기대어 만들어진 강력한 보검 앞에 영웅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진 건 다 저놈의 무기 때문이야! 화가 난다! 소식 들었어! 마왕을 무찌를 무기가 필요하다고? 그 소식을 듣고 나타난 것은 전설의 대장장이였습니다. 대장장이는 말로 영웅의 지혜를 시험했습니다. 내 개그 하나 들을래? 고구마가 입대하면? 고구마가 입대하면 굿고구마! ギャグを一つ聞いてみないか。下手なシャレは。왜 죽으면 죽나? 아, 고마워. 죽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다자레. 下手なシャレはやめなシャレ。面白いジョーク。え？Wanna hear one of my jokes? Wanna hear one of my jokes? What do you a yan with a broom? What do you a yan with a broom? Sweet potato. Sweet potato.Sweet potato. Sweet potato. Sweet potato. 솔직히 말해봐. 피식 했지. 열받아!